초등학교 은사님이신 저희 박태범 감독님을 일단 시구자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높게만 보이고 정말 무서우셨던 감독님이셨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을 퇴직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께 좋은 추억,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1년여 만에 뵙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자리가 자리인지라 사석에서 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구장에 초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자로서 떨리기도 하고 며칠 전부터 조금 사실 설레기도 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설레고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버건디 색깔 있는데 예, 그거. 예, 그걸로 할게요. 그걸 맞춰야지. 됐다. 이거 왔냐? 아유 아니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설레셔서 아니요 나다르니 좋은 일이야 좋은 선물 네가 줘서 고맙다야 어 네가 대대기 전에 은퇴기 전에 좋은 선물 해가지고 너 시켜봐 내가 감사합니다 광주 성동초등 초등학교 35년째 야구 감독을 맡고 있는 박태범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권창희를 봤을 때 아 이런 이 좀 대단한 실력이 되겠다. 앞으로는 프로 선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느낌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받았습니다. 8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35년 동안 했는데 예, 올해 2021년 6월 30일 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 퇴직을 하지만은 제일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시 제자들이 잘 때는 뒤에서 항시 응원하고 저 열심히 저 보람있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관순 선수한테 너무 눈물이 날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우리 성관순 선수가 감독님 저 이렇게 초청해서 식으로 저 30일 퇴직하는데 좋은 선물을 드려서 진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길래 야 괜찮아 진짜 너 같은 좋은 제자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인생에서 한 50년을 야구 생활을 했는데 지도 생활, 선수 생활 했는데 제 마지막을 우리 성관순 선수가 멋지게 장식해줘서 우리 성관순 선수야 화이팅!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틀어주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정원 씨? 네. 우리 정원 이끼야. 설세 초등학교 야구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게 라이벌이지. 빨리 바꿔줘봐. 라이벌이었어. 참할 때마다 정우 때문에 접을 수도 많아. 야구 잘했어 정우 초등학교 때.